돼지우리 누드 퍼포먼스로 화제 낙타와 함께 3년 사막 여행기 출간 알카에다 피해 누드 촬영하기도 아버지 돌 첫 반응 최고 식용 벌레 프로젝트 이젠 정글로 방송 CBS 라디오 FM 98.2일 진행 김현정 앵커, 대담 김미루 뉴욕에서 활동 중인 사진작가 겸 행예술가죠. 김미루 씨. 2011년에 돼지와의 104시간이라는 독특하고 파격적인 행예술로 굉장한 화제를 모았던 작가인데요. 그동안 이분 어떻게 지냈는가 했더니 사막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사막여행기하고 누드 사진들을 모아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김미루의 어드벤처 사실은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막내딸이어서 더 관심을 받는 작가기도 하죠.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만나보죠. 김미루 작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작가님, 안녕하세요. 김미루 안녕하세요. 김현정 지금 한국이 아니신 거죠? 김미루 지금 뉴욕에 있어요. 김현정 뉴욕에서. 뉴욕에서 활동 중인 작가입니다. 언제 사막여행 다녀오셨어요? 김미루 작가의 김미루의 어드벤처 사막, 급인자리를 찾아서. 김미루 본격적인 사막여행은 2012년 1월부터 했고요. 그때부터 3년 동안이나 거기 유목민들과 생활한 이야기랑 낙타와 촬영한 과정들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현정 낙타와 촬영한 과정들 중간중간에 김미루 작가의 누드 사진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누드가 아니고 사막에서 낙타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도 있고 이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김미루 낙타를 처음 2011년 요르단에서 처음 보고 인상이 깊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원래 사막이라는 환경에서는 살기 힘든데 낙타를 길들임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막에도 인간 문명이 생겼다는 점을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진 작업을 하게 됐어요.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김미루 작가는 돼지우리에서 104시간을 돼지와 함께 보내는 모습. 나는 돼지를 좋아하고 돼지는 나를 좋아한다. 제목이었는데 최근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억자 보면서 저는 김미루 작가의 그 퍼포먼스가 겹쳐져서 보이더라고요. 떠오르더라고요. 김미루 저도 재미있게 봤고요. 주변에 친구들이 보라고 보내줬어요. 김현정 보고 나니까 김 작가가 예전에 추구했던 것하고 어떻게 비슷하던가요? 통하던가요? 김미루네. 혹시 감독님께서 제 작품을 보고 조금이라도 영감을 받은 거라면 저는 감사합니다.